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횡성군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우리 강원도에는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. 아마 강수량이 제법 될 것 같습니다. 꾸준하게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 장미 목부작이 예뻐서 한번 영상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한번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? 지금 이 녀석인데요. 얘가 지금 그 원 줄기는 향나무고요. 고사목을 활용했습니다. 그래서 수고가 약 한 3.5m 정도 되는데 한 3-4년 전부터 이렇게 정성을 들였더니 작년부터 이렇게 아주 예쁘게 꽃을 피워줍니다. 그래서 6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죠. 그래서 얘가 이제 가을까지, 늦가을까지 계속 이렇게 피고 지고 하는데 아주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. 그래서 지금 목부작을 만들면서 밑에는 좀 공간을 많이 남겼고요. 1.1m 정도는 이렇게 가지 정리를 해서 순을 다 따주고 1m 위에서부터 꽃을 피웠어요. 그래서 좀 새집도 하나 올려놔서 좀 여기에 이제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스피커를 3개를 달아놨는데 스피커가 안 보일 정도로 꽉 찼네요. 보기 좋죠. 그리고 밑에는 여기 이제 접시꽃입니다.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접시꽃이 피기 시작할 텐데요. 같이 어우러지면 보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지금 뭐 비를 맞아가지고 저 위에 정수리는 좀 꾹 옆으로 누웠네요. 그래서 내년 되면 더 멋있겠죠. 그래서 이게 그 겨울 동해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 볕집으로 밑에를 좀 쌓아줘야 됩니다. 그래서 좀 한 2년 정도, 2회 정도는 좀 실패를 했어요. 그래서 신초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서 좀 겨울 되면 이렇게 감싸줍니다. 그래서 찔레꽃하고 이 장미하고 이제 두 개를 이렇게 목부작을 향나무를 활용해서 고사목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꾸고 있습니다. 그런대로 봐줄만 하죠. 그래서 워낙 그 진빨강색이라서 아주 정열적이고 보기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은 인동초인데요. 인동초 주목나무인데 얘는 주목나무를 활용해서 인동초를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. 아무튼 요 정도면 좀 봐줄만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이런 아이디어보다도 뭐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있으시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물론 아치형도 예쁜데 아치형은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리고 관리가 좀 쉽지 않습니다. 아치형은 좀 아치를 하게 되면 좀 크게 해야 되는데 통행 그 장비 들어오고 그러면 통행하는데 불편하고 해서 저는 직관목을 활용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장미 목부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. 한번 장미 꽃을 지금 비가 와서 아주 이렇게 꽃 몽우리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보기 좋아요. 정열적이죠. 제가 여름 되면 아주 얘 때문에 기분 전환을 많이 하는데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이상은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주말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